자, 지금 제가 그 베이퍼 16NG를 가지고 그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인사이드 테스트를 하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사이드 리바운드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이제 이렇게 되면 디딤발이 생기죠. 디딤발이 생기면서 체중이 이렇게 스텝을 밟게 되면 그 스텝 밟는 거에 따라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발을 친다 할 때 잠발은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전족부 쪽에서만 이 발 스텝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 발을 짚고 패스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당 부분에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전족부 쪽이 발볼이 넓으신 분들,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한 홀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앞쪽이 쏠리면서 발가락 쪽으로 피로도가 확 쌓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발볼에 좁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미즈노라든지 아식스 DS 라이트라든지 1세대 버전, 아니면 미즈노 그 AG, 프로 AG 이런 것들을 신으셨던 분들은 아마 전족부 쪽에 타이트하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네오 1, 2 이런 것들,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지금 그런 거를 느끼셨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앞쪽에서 지금 그렇게 생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퍼가 스트레칭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을 움직여 봐도 발가락이 어퍼 안쪽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요즘 뒤 발가락을 들어 올려도 들어 올려지고 하는 정도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핏이 좀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뒤쪽에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거 상관없이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피로가 앞쪽으로 축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우리가 그라운드에 이렇게 짚었을 때 스프린트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아니면 이렇게 계속 뛰는 중에 지금 이렇게 누르면 바닥에 에어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푹신푹신하게. 근데 지금 잔디 상태가 좋기만 하더라도 이 에어가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 이 에어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에어가 없는 제품과 지금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에어가 있어서 에어가 한쪽을 어느 방향으로 눌러지게 되면 밸런스 잃는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건 물론 잔디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잔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그 뭐지 이렇게 딱 그 단단하게 지면을 안정되게 잡아줘야 되는데, 에어백이든 쿠셔닝이 강한 신발이든 제일 문제는 결국 이렇게 움직인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체중이 어느 쪽으로 실렸을 때 그게 플레이트가 이걸 잡아주느냐 하는 것과, 아니면 플레이트가 잡아주지 못하느냐. 그 에어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눌러지게 되면 그쪽으로 에어가 기울어지면서 밸런스 잃게 되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발은. 물론 뭐 우리가 이 플레이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걸로 가지고는 그런 영향성이 없을 거예요, 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 않은 신발, 에어백이 없는 신발이나 아니면 카본 들어가 있는 신발들, 거기에 카본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리액트 리스폰스에 뭐 아니면 리턴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육상화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든지 에어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그 육상 단거리 스파이크에도 그 위쪽에는 카본이 들어가요. 그리고 바닥 쪽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쿠셔닝을 위해서 그 미드솔 충전재를 집어넣고 그 위에 카본을 집어넣어서 요 두 개를 상쇄시키는 거는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서 보면.
이게 그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 지금 이 그 AG 제품 이 잔디 상태가 좋은 데서 그 아식스 GS 라이트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 그 FG를 TF로 바꿔 AG를 TF로 바꿔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과 지금 이 제품이 약간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AG 제품이긴 하지만 여기에 에어 좀 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조잔디 느낌을 천연잔디 느낌처럼 바꿔줘요. 분명히. 왜냐? 이게 지금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짚으면 인조잔디 쪽에서 이게 쑥 들어가면서 마치 천연잔디에 잘 다듬어져 있는 천연잔디 위에서 뛰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연잔디에서 뛰게 되면 잔디에 스파이크가 박히면 박힐수록 그 박힌 다음에 빼야 되는 에너지들, 그 다음에 박혔을 때 에너지 손실, 지면으로 가는 그 지면으로 가는 에너지 손실 때문에 에어 러스 리액트 아니면 리스폰스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지면이 푹신푹신한 상태에서 만약에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지면으로 눌러지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커지죠. 맨 땅에서나 인조잔디에서 뛰는 것보다 천연잔디에서 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모래에서 뛰는 이유도 이렇게 지면을 하게 되면 리턴 에너지를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대로 힘이 전부 다 지면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발이 그런 신발입니다. AG가 푹신푹신해서 준백 때문에 뛰는 데는 이렇게 되면 마치 푹신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닥이 푹신하고 잔디 속에 쑥 막히는 바람에 이 신발이 경량화되어 있는 160g짜리 초경량 신발의 느낌이 없어요. 만약 여기가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주도 살라 같은 거를 신고 딱딱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라운드에서 지면에 닿는 느낌 자체부터가 푹신푹신하지가 않으니까 리액트가 생겨요. 근데 그 리액트가 생기면서 신발 자체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신게 되면 푹신푹신하고 이 천연잔디처럼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누르면 지금 마치 천연잔디 속에 이제 발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가볍긴 하지만 오히려 인조잔디에서 장시간 플레이할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천연잔디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작용도 천연잔디처럼 하게 되고 여기서 어퍼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인사이드 이렇게 차고 컨트롤 하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퍼 자체는 뭐 제가 리뷰했던 거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아요. 이 자체가 어퍼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어퍼가 문제가 없고 스트레치성도 있고 핏도 다 나름 괜찮고 발볼이 좁다고는 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신발이다. 적용 가능한. 다만 지금 인조잔디에서 에어를 넣었을 때 생기는 천연잔디 효과 이거는 그 딱히 말해서 딱히 좋은 그 제품의 설정이다. 컨셉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거죠. 이거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발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 잔디밭에 들어가면 다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천연잔디에서 뛰게 되면 이 지면에 박히고 그러니까 천연잔디에서 뛰시는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게 인조나서 맨땅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발이 무겁게 느껴져요. 잔디의 푹신함 때문에 에너지가 이 제 잔디 쪽으로 전달이 돼서 지금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AG를 신고 인조잔디 상태가 좋은 데서 뛰게 되면 마치 천연잔디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게 오히려 체력 소모에서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머큐리얼 제가 지난번에 경기를 뛰고 뭐 하면서 신었을 때 잔디 상태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신발들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신고 뭐 경기만 뛰고 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느낌 이 에어가 있음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전에 경기에 들어갔을 때 볼 컨트롤상에서 어떤 그 느낌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경기를 하면서 해봤는데 오늘 한 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신고 게임 없이 뭐 공을 터치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조금씩 해본다든지 하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이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천연잔디 효과에서 사실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라 그러면 이걸 신고 그러면 천연잔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는
꼬리표가 붙는 거죠. 천연잔디에서 기본적으로 단단한 예, 지면 이 컨택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본도 집어넣어 보고 단단하게 집어넣고 가로보도 집어넣고 쉔크 강수도 높여서 디딤발 전체에 있어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이어왔는데, 만약에 부드러운 잔디에서 추가적인 쿠셔닝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점들을 좀 우리가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전체적인 핏이나 이런 것들은 좋긴 하고, 그 다음에 뭐 비교적 딱딱한 인조잔디에서 축구하시는 분한테 이 쿠셔닝이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딱딱함이 느껴지는 그라운드라고 하면 대개 이런 종류의 스터드 타입의 에이지를 신을 수 없는 구장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교장에서는 대개 TF를 신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신발을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이런 데서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 활용도에서. 그리고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 타입이 과연 어떤 구장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